그런데 어느 날 이 마을에 홀로 살던 이수목이라는 부자가 재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어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가족도 없으니 이 많은 재산을 다 어찌할꼬. 걱정하지 마시게, 다 잘될 것이네. 어? 나무가 말을 해? 역시 날 알아주는 건 너밖에 없구나. 역시 내 친구. 그래, 너에게 내 재산을 물려주마. 그래서 이 석성영이 이런 재산을 가지게 됐는데, 이 세금을 내게 된 거는 옛날에는 안 냈어. 1990년대부터 종합토지세가 신설되면서 이 소나무가 토지를 갖고 있으니까 종합토지세를 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는 1999년도부터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어. 요 밑에 읽어봐. 석성영 2세. 어? 그지? 네. 어, 석성영 2세 나무면은요, 석성영 씨의 자손인 건가요? 그렇지. 저 석성영 씨앗을 받아서 촉을 태워서 마을에서 키워서 이렇게 여기 한 폭이, 저쪽에 한 폭이, 두 폭이를 지금 키우고 있어. 천연기념물인 석성영의 혈통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 석성영의 종자를 받아 키운 뒤 옮겨 심은 것이 바로 석성영 2세라고 해요. 석성영이 세금을 내는 것도 신기한데 후손까지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렇지. 동네에서 일부러 이제 2세를 키우고 있고, 예천군에는 또 세금을 내는 나무가 한 그루 더 있어요. 네? 세금을 내는 나무가 한 그루 더 있다고요? 용궁면 금원마을이라 한 데 가면은 또 세금을 내는 나무가 하나 있어요. 꼭 그 찾아보고 가요. 네. 세금을 내는 나무가 석성령 말고 또 있다던데, 그건 대체 어디 있지? 어? 저분들한테 한번 물어봐야겠다. 오, 나무 학생 어디서 왔어요? 제가요, 세금을 내는 나무 석성령을 보고 왔는데요, 이 마을에도 석성령과 같이 세금을 내는 나무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있나요? 있어요. 한번 보러 가볼까요? 네, 네, 같이 갑시다. 한 지역에서 세금을 내는 나무가 두 그루나 있다니, 또 다른 세금을 내는 나무도 정말 궁금해요. 어? 저기 엄청 큰 나무가 있는데 혹시 저 나무인가요? 맞습니다. 그럼 빨리 가봐요. 예, 빨리 갑시다. 진짜 크다. 어? 선생님, 그런데요, 이 나무는 소나무로 보이진 않는데 이건 어떤 종류의 나무예요? 이거는 백나무인데, 이름을 황목근 나무로 지었어요. 천연기념물 제400호인 황목근의 품종은 해안지방에서 잘 자라는 백나무예요. 예천과 같은 내륙지방에서는 보기 힘든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50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것이 특징이라고 해요. 선생님, 그런데요, 황목근이 세금을 낸다는 건 재산이 있다는 건데, 황목근의 재산은 어떤 것들이에요? 아유, 재산은 많은데 내가 일일이 필지별로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선 대충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재산 전체 땅이 4,200평 정도가 황목근 앞으로 소형으로 되어 있고, 황목근은 석성령보다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부자나무라고 해요. 무려 13,000제곱미터! 정말 놀랍죠? 선생님, 그런데요, 황목근은 어떻게 이렇게 토지를 갖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우리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옛날 어른들께서, 이 동네 사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개를 못 와서 이제 문서를 아주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 내용은 그 당시에 모든 동민이 참여해가지고 얼마큼씩 그 내는 개금으로 이자를 받고 또 원금이 늘고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이제 산도 사고 땅도 사고 이랬어요. 이 마을에선 누군가에게 어려운 일이 닥칠 때를 대비해 마을 사람들이 조금씩 돈을 모았다고 해요. 혹시나 이 돈 때문에 벌어지는 다툼을 막기 위해 황목근의 이름을 사용하여 마을 사람들이 함께 관리를 하는 거죠.
황목근의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 내는 이용료는 저금을 하여 세금도 내고 장학금을 주기도 합니다.